자, 우리 희정 친구는 어떤 초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? 저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. 왜요? 사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상처받는 건 나쁜 마음이 그렇잖아요. 알겠습니다. 뭔가 이제 거짓을 싫어한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뭔가 정의로운 답안입니다. 태권 소녀, 태권도 뭐 국가대표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? 제가 지금 태권도를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꿈이 태권도 국가대표거든요.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전 세계에 좀 많이 알릴 수 있었음 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. 오, 희정 친구의 동기부여는 뭐였을까요? 방금 제가 대답한 것 같이 저는 사실 제가 다니는 태권도장에 좋아하는 오빠가 있습니다. 태권도장에 좋아하는 오빠가 있다고? 그 오빠를 보려고 태권도 계속했구나. 그 오빠가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송 인터뷰하고 싶었어요. 고백하고 싶어서. 야, 이런 용감한 좋아요 아주 좋아요. 자, 오빠한테 고백 한번 해볼까요? 그 오빠 맨날 저 운동 도와주시고 지금 고3인데 입시 때문에 많이 바쁘신데 저 막 골드메달 나간다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다독여줘서 감사합니다.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해요.